진다고. 너무 과음을 하지 마시고요. 이미경 씨, 노래 가사 외우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. 뮤지컬은 암기력이 좋아야 할 것 같은데 암기력을 위해 평소 노력하시는 게 있나요? 아, 그걸 못해서 사실 오늘 저희가 가사를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보면서 불렀어요. 아니 저도 근데 사실은 뮤지컬 이렇게 뭐 한 번씩 뭐 이렇게 구경하러 가서 보면 너무 재밌게 보지만 그러면서도 한번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해요. 와, 저 많은 대사를 어떻게 외울까? 저도 사실 어렸을 때 그 암기 과목을 정말 싫어했거든요. 아, 너무 힘들었죠. 네, 그래서 국영수가 말고는 뭐 그냥 단순 암기 과목은 진짜 못했는데. 저희가 녹화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롬프트가 가끔 이제 있어서 앞에 있는 것들을 가끔 이제 보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이제 계속 라이브로 한다 보니까 뭐 그런 시스템 자체가 안 돼요. 그래서 공연 연습할 때 항상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. 다 무슨 이런 어떤 칩이 있어가지고. 그 칩이 내 몸에 들어가면 다 이렇게 외워지는 거 왔으면 아니, 솔직히 말씀해달라고 지금 뭐 외워서 하는지 어디 써놓고 하는지 작가 팀이 솔직히 말하라고 뮤지컬 외워서 하는지 써놓고 하는지 솔직히 아, 솔직히 좀 말해주세요. 아니 뭐 궁금할 수 있거든. 아니, 예전에 뭐 선배님들 얘기 들어봤을 때 정말 정 안 외워지는 그런 가사들이나 대사들이 있대요. 네, 그거는 손바닥에 써놓고 하시는 분들도 가끔 가수분들도 가끔 그래요. 너무 헷갈리고 생방송을 해야 되는데 진짜 직전까지 안 외워진다. 그러면 이제 손바닥에 막 써서 이렇게 컨닝하는데 그 유명한 사건 김태우 씨, 김태우 씨, 그 휘성 씨 랩할 때, 막겠다, 막겠다, 아무 너무 대놓고 봐서 휘성 씨 터졌던 게 기억나는데. 네. 그래서 저희 뮤지컬도 그런 게 있는지 이런 어떤 소품들, 그렇죠? 책이나 아니면은 뭐 대본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겠네. 대본 자체가 뭐 그 대사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해요. 아, 맞아. 편지 읽는 장면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실제로 그거 써 있는 편지를 읽기도 하고. 워낙 장문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약간 도움을 받는 경우들도 약간 있고요. 근데 거의 한 95% 98%는 외워서 하고요. 진짜 만약에 정말 기억이 안 나, 백지가 됐다. 그럼 진짜 운에 맡겨야 돼요. 아, 운에요? 앞에 그러니까 바로 그 순간이 까먹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노래할 때 1절을 부르고 이제 다음 내용을 불러야 되는데 1절 부르는 사이 2절이 기억이 안 날 때가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러면 이제 뭐지 하면서 간주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직전에 갔을 때 딱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. 와, 그거 진짜 정말 등골이 하늘합니다 진짜. 그리고 나면 진짜 한 10년 늙은 것처럼 맞아요. 정말 무서워요. 네, 가끔 그렇게 정말 이렇게 블랙아웃 되듯이 없어지는 경우들이 근데 있는데 근데 직전에 생각이 안 나. 안 나면 이제 작사해야죠. 안 남, 작사 아니면 해본 경험이 있어요. 스바리스 라발라발라발라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제 허밍 그렇죠. 스케스로 라리라리라루. 예. 저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. 그 갑자기 기억나.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. 그래서 그냥 너무 긴장돼서 가사가 생각이 안 나는 거. 그래서 그냥 지어냈죠. 작사를 하는 거죠. 그러다 중간 돌아온 적이 있는데 뮤지컬도 그런 경우가 있겠구나. 네, 맞아요. 어차피 라이브 무대고 생방 무대니까. 저는 이제 뭐 가끔 갈라쇼 같은 거 가가지고 늘상 부르던 노래였어도 모차르트 노래 나는 나는 음악이라는 노래인데 어떤 말도 날 묶어둘 순 없어. 갑자기 거기에 생각이 안 나는 거야. 그래서 그리스 다음 생각 나겠지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나서 너무 이제 오래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. 아, 그러니까 다시 부를게요 하고 처음부터 다시 불렀던 경우들도 있었고요. 아, 그렇군요. 나 보면 별일이 많습니다. 그런 것도 사실 또 뮤지컬 보는 재미 아니겠어요? 한 번씩 생방의 묘미 느낌? 그 관객분들이 본 작품을 다시 보시는 관객분들도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아마 느끼시는 관객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왜 그 뮤지컬을 보다 보면 주인공이 모든 조명을 하나에 딱 받고 되게 굉장히 진지하고 중요한 노래를 조용하게 부를 때가 있어요. 그런 순간 가사 까먹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맞다. 그러면 이제 공연을 딱 관객석에서 보다 보면 분명히 한 번 정도 돌이켜 보시면 그 주인공의 눈빛이 굉장히 심하게 흔들려 있을 때. 그 분명히 잊어버린 가사 잊어버린다. 아, 상상만 해도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. 아, 그렇구나. 굉장히 깊은 연기가 나올 때 눈에서. 그리고 더 오버하게 돼요. 그렇죠? 내가 지금 틀렸을 때는 더 오버하게 돼. 더 열심히 하고. 제가 그 유명한 뭔지 알 것 같아요. 유명한, 유명한 저기 더 선배님이 대사 생각 안 나면 화내라고. 아, 재밌어. 아, 이런 얘기도 너무 재밌네요. 약간 뒷이야기 스타일이니까. 그래. 아, 너무 재밌다.